숙제 같은 걸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놀이하시는 게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대중교통이 사실 점점 편해진 것 같고, 또 서울로 많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대중교통 편해진 게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아, 반려동물 제가 키우는데, 반려동물 공공의료센터가 들어와서 기대가 됩니다. 70번 버스가 생겨서 출퇴근이 편해졌어요.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비우동의 카드 덕분에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 문화 공간이나 이런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확보가 잘 돼 있어서 또 애들 키우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들은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김포에 놀러 오면 재밌는 게 많아요. 요트 타는 거 너무 기대돼요.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. 김포는 일단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공원들도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네, 잘 준비되어 있어서 네, 맞았습니다. 김포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조각공원에 수영장도 있고요. 겨울에는 썰매장도 있고, 이번에 알아가는 축제도 아이들이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김포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단위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어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최적화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.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김포의 장점인 것 같고, 요번에 기후동행 카드가 생겨갖고 저희가 교통비 다시 지원을 받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골드라인이 너무 복잡했는데 70번 버스가 생겨서 너무 편해졌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 김포가 이민청 설치를 하면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김포시에 이제 5호선이 새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포 쪽으로 좀 많이 우선이 배정받았으면 좋겠네요.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 교통체증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주말에 가끔 탈 때 교통체증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5호선에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하철 5호선 충무역하고 장기역을 개선하는 지하철 5호선이 좀 더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좋고요. 이런 곳처럼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김포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서울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김포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교통이 낙후됐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와보니까 서울로 저는 출퇴근을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합니다. 5호선 연장선이 김포 쪽으로 많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김포에 바라는 점은 스포츠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스케이트장이나 혹은 수영장 혹은 뭐 자전거 같이 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김포시 포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 시민들을 위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민 민선 8기 가능합니다. 파이팅! 통하는 70도시 통하는 70도시 통하는 70도시 통하는 70도시